여기는 고래 지초봉 착륙장입니다. 새침교진을 가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거의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전에 걸어갔을 때 장애 기억이 안 났는데요. 여기서부터 걸어가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요. 2시간 가까이 걸었던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이제 좋은 찻길로 걷고 나머지 한 4, 50분 정도 등산로 걸으면 됩니다. 이쪽이 텐던 창장이죠. 이제 걷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산도 이쁘고 바람도 시원하고, 지초봉 저 앞에 보이죠? 앞에 보이는 데가 지초봉이고, 지초봉 오른쪽에 건물 같은 게 보이는 데가 짚라인 타는 데입니다. 이제 한 40% 정도 올라왔어요. 한 60%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차로 가려면 오른쪽, 여기 오른쪽으로 해서 인도 차서 올라가면 되고요. 그리 올라가는 거는 지난번에 가보니까는 여기로 들어가서 야생 아테마 렌즈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다시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위에 올라가서 요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코스모스가 이쁘네요. 이쪽 올라가서 오른쪽 가면 됩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 동네는 이나무가 되게 많네요. 가스도 많고. 이게 산수유인가요? 하여튼 간에 이것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도 많고, 농장에도 많고. 지초봉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데 길이 엉망이네요. 이거 길이 왜 이러나. 바닥 잘 보고 가야 되겠어요. 요즘 다녀보니까는 길에 뱀을 가끔 만나요. 발 디디기 전에 이렇게 뱀이 있나 없나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일정 거의 다 올라왔어요. 정면에 보이는 데가 짚라인 타는 데죠. 이륙장 도착했습니다.
아주 현재는 아주 좋습니다. 선에 빗지가 있습니다. 50m까지 접근시 가능합니다. 그래, 테러 텐덤입니다. 여기는 고래 수초봉입니다. 돈전에 현지팀 텐덤 하나 이륙을 했고요. 저도 이제 이륙 준비 끝났습니다. 자, 나갑니다.
출발합니다. 여기가 포인트네요. 제한 속도 초과로 10초 후 운동을 자동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산 제한 속도 초과입니다. 제한 속도 초과입니다.
초과입니다. 자, 등산 제한 속도 초과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조용해졌네. 50km네?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점점. 점점 노고단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그거보다 좀 돌려갔으면 좋겠는데.
자. 예, 시암절에서 다와갑니다.
가자. 그러고 보니 단풍이 유행 다 졌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성삼재가 보이네요. 여기가 성삼재입니다. 여기는 산사면하고 바람 방향이 맞네요. 그래서 오, 밑에 매도 날아다니고요. 이제 고도 1300m 올라왔어요. 한 250만 더 올라가면 노고당 고도죠. 네.
방향이 딱 정상이네. 그럼 조금 더 위로 가볼까? 어디든가. 1500, 1600, 아, 안 올라가는데. 성삼재 저 뒤에가 만복대죠. 예, 네, 됐습니다. 아이씨, 또 여기까지 뭐.
노고단입니다. 그런데 고도가 장몽 쪽으로 가기가 어려울 고도인 것 같아요. 고도가 올라가면 좋은데. 노고단인데 사람이 별로예요. 넘어오는 바람이라서 바람이 별로네요. 아, 참. 밑에는 불이 났는데
이야.
비행은 끝났고 복귀해야 됩니다. 여기는 함사이트고 천왕봉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노고단에서 고도 유지가 안 돼서 이쪽으로 빠졌어요. 노고단 앞에 봉우리에서 1650 정도, 170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계속 기다렸어야 됐는데, 노고단 넘어와서 기다린다고 노고단 넘어왔는데, 노고단에서 고도 유지가 안 됐어요. 고도 유지가 됐으면은 노고단에서 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튀면 넘어가면 되는데요. 노고단에는 고도가 잘 안 올라가네요.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도 유지가 안 되네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노고단에서 고도 유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노고단 앞에 봉우리에게 해서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노고단에서 자꾸 꺼져서 다시 앞에 봉우리 넘어와서 올렸는데 노고단 쪽에가 별거 없는가 봅니다.